안녕하세요. 드라마 빈스 가족 여러분, 배우 이채영입니다. 현재 드라마 여름아 부탁해에서 주상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주상미 역할은요, 드라마 안에서 긴장감을 부르고 또 가끔은 화를 부르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고요. 그런 상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드라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또 저에게도 상미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해서 드라마 빈스 가족 여러분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. 드라마 빈스 화이팅! (웃음) 아니요. 실질적으로 실감은 못했는데요. 개인 SNS나 이런 계정에 외국 팬분들이 많이 팔로워 해주시는 걸 보고서 외국 팬분들이 우리 드라마를 봐주시는구나 라고는 생각했는데 인기를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대본을 받기 전에 전체 신호랑 그 다음에 대본을 보잖아요. 봐서 극 안에서 이 캐릭터가 얼만큼 재미있고 또 제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. 그 다음에 가급적 가급적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들에 조금 더 뭔가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많은 작품에서 많은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다들 너무 개성도 강하시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요. 아무래도 신인 때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얘기 배우로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던 채시라 선배님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짬짬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뭐 사진도 있고요. 또 운동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여행이 좀 주된 그리고 독서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.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팬레터를 써주시거나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 때 출연했던 드라마나 작품을 보고 굉장히 재미를 얻고 또 삶의 위안을 얻고 또 희망을 얻고 이런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장 보람되고 뿌듯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미움받는 역할이든 사랑받는 역할이든 드라마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셨으면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셨을 때 가장 마음에 뿌듯함이 남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릇이 항상 코나 입을 이렇게 만지는 버릇이 있어서 립을 필수로 들고 다니는데요. 립밤도 포함되고요. 아니면 뭐 립 틴트나 립 글로즈나 이런 식으로 립 제품을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중간중간 입이 마르거나 또 예뻐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립을 좀 자주 바르는 편인 것 같아요. 네, 일단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때마다 제가 과연 항상 만족스러운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아주 기분 좋은 부담감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는데요.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드라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 이채영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